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다른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 매물은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인근에 위치한 용도지역이 중심상업지역인 곳입니다. 오늘 건물은 동구청역까지 330m 거리로 도보 3분 내지 4분이면 충분하고요. 현재 4호선 확정으로 더블역세권이 될 곳입니다. 북쪽으로는 신암뉴타운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이고요. 그리고 오늘 매물에서 남서쪽으로는 교통의 중심 동대구 복합환승센터와 신세계백화점이 들어와 있고 동쪽으로는 대구공항이 인접해 있고 또 주변으로 파티마병원과 크고 작은 병원들이 즐비해 있는 곳입니다. 교통, 문화, 의료시설, 쇼핑 모든 인프라가 갖추어진 곳으로 무엇 하나 빠지는 게 없는 곳입니다. 오늘 건물 가구 구성으로는 1층에는 주차 5대와 상가 한가구로 구성되어 있고요. 2층과 3층은 투룸형 오피스텔 4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4층과 5층에는 주인세대 복층으로 전체 10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현장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입니다. 자, 건물 소개하기 앞서 제가 주변 환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 왼쪽으로 보시면은 4세대 빌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건물 바로 맞은편에는 아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에서 우측으로 보시면은 또 전체 4세대 빌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나홀로 아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오늘과 같은 건물들 다가구 건물들이 주변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평생 공실 없이 운영이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건물 외관 보시면은 오늘 건물 지상 5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층은 상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층 쪽에 보시면은 롱브릭 타일로 구성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2층부터 5층까지는 화이트톤 계열로 대리석 시공이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남쪽으로 10m 그리고 동쪽으로 4m, 10m, 4m 코너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코너 양면으로 대리석 시공이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상가 9단위로 15평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오늘 건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건물 바로 맞은편에 아파트 정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물 상가는 임대가 굉장히 빠를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어떤 업종이 들어와도 장사가 잘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1층 상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층 상가는 9단위로 15평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듯 안에 구조도 굉장히 넓게 이렇게 잘 빠져 있어요. 자, 통창을 코너 쪽 양쪽 모두 사용해 두고 있기 때문에 시인성과 광고 효과에 탁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문이 있는 왼쪽 편에 보시면은 폴딩 도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폴딩 도어를 열고 또 장사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들어와도 잘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건물 층고 높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정말 개방감도 뛰어납니다. 자, 뒤쪽으로 보시면은 뒤쪽에 우측에 보시면은 수전이 이렇게 뽑혀져 있는데 여기에 싱크대가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바로 수전 바로 옆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넓은 화장실이 이렇게 구성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상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또 주차장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전면에서 왼쪽으로 보시면은 주차 2대 그리고 내 집 바로 앞에 보면은 또 한 대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오늘 건물 4m 통과 도로 쪽 우측편으로 들어가시면은 또 우측편에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차 2대 주차는 전체 5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차장 바닥 보시면은 주차장 바닥은 칼라무늬 콘크리트로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군데군데 보시면은 커팅을 해두고 있기 때문에 크랙이 가더라도 더 이상 여기에서 번지지 않는 그런 효과도 있는 주차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차장 층고 쪽에 보시면은 SMC 불연제 소재로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은 층고 쪽으로 보시면은 층고 밑으로 에어컨 실외기들이 이렇게 가지런하게 매립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또 오늘 건물은 옥상 단독으로 사용하면서 옥상 공간도 굉장히 넓게 사용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심 상업 지역에 속해 있는 물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건물 9단위로 58.4평인데 다른 건물들 주거지역에 있는 건물 약 75평과 맞먹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심상업지역은 지목 중에서도 금폐율과 용적률이 가장 높은 지목이죠. 그래서 중심상업지역은 어떤 땅과 비교해도 가격이 가장 비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금폐율이 높은 만큼 보시는 것처럼 내 땅에 허실 없이 그대로 반듯하게 올라갔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내 집과 건물 바로 옆집이 굉장히 가깝게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창호들마다 차면 시설이 완벽하게 이렇게 잘 갖춰져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롱브릭 타일과 화이트톤 타일 가운데 보시면은 중간에 철골 구조로 또 작업을 해서 그 밑으로는 또 밤에 환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무드등까지 이렇게 매립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밤에 와도 정말
편한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4m 쪽에 보시면은 4m 쪽에 현관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현관문도 정말 화이트톤의 색상으로 정말 이쁜 문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현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현관문 열고 들어서면 바로 정면에 보시면은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 계단실이 있습니다. 자, 계단실 밑으로 굉장히 넓게 이렇게 공간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자분들 입주하시게 되면 여기에 유모차라든지 자전거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 건물은 계단실에 보시면은 계단 바닥에도 벤자민 대리석을 사용했습니다. 벤자민 대리석 사용으로 건물 모양새도 정말 멋스럽고요. 시공기도 아끼지 않은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복도 벽면 쪽에는 전체 위장 스탄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핸드레일은 단조 제품으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조 제품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엘리베이터 주변으로 보시면은 웨인스 코팅으로 인테리어 효과, 복도에도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셨는 거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전고 밑으로 보시면은 샹들리에, 멋스러운 샹들리에가 구성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3층에서 내려서 옥상 그리고 주인 세대 설명을 드리면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3층부터 올라간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4층에는 주인세대 전용으로 눌러봐도 카드 없이는 4층까지는 못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엘리베이터 TK 8인승 제품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3층인데 제가 옥상부터 설명을 드리면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4층이고요. 4층 보시는 것처럼 바로 맞은편에 엘리베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엘리베이터 주변으로 보시는 것처럼 1200, 600 타일을 사용을 해두고, 그 위쪽으로는 또 웨인스 코팅. 정말 오늘 건물은 시공비 아낌없이 주인분이 정말 신경 써서 시공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천공 밑으로 보시면 또 여기에도 샹들리에, 멋스러운 샹들리에 고가의 제품 사용을 잘 해두고 있습니다. 자, 엘리베이터 내리시면 바로 우측으로 현관문이, 주인세대 현관문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고요. 현관문 바로 정면에 보시면은 신발장이, 8칸짜리 신발장, 대형 신발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공 쪽에 보시면은 전체 등을 사용해서 현관을 밝혀주고 있고요. 그리고 정면을 보시면은 투명한 유리에 심플한 이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중문 바로 우측을 보시면은 일괄 수동 스위치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안쪽으로 들어서면 바로 정면에 오늘 건물 복층이라고 말씀드렸던 복층 올라가는 계단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왼쪽으로 보시면은 안방,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은 거실과 주방이 있습니다. 우선 거실 쪽으로 이동을 해보면, 자, 오늘 건물 거실 사이즈도 정말 넉넉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고 높이도 정말 높습니다. 그래서 공기 순환에 좋도록 실링팬까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거실이 굉장히 넓은 만큼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 에어컨 두 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거실 우선 말씀드리면, 거실은 아파트 평수로 약 60평대 정도 넓이가 되는 거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트홀 쪽에는 1200, 600 스타일을 사용해서 고급스러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트홀 바로 우측으로 보시면은 또 목작업을 해서 오늘 건물 화이트톤 계열인데 화이트톤하고도 정말 잘 어울리는 목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남쪽으로 보시면은 전체 통창을 사용해서 일조량과 조망권이 확보가 되어 있는 거실이 바로 있고요. 자, 거실 바로 맞은편에 보시면은 또 오늘 건물 정말 주방에도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자, 뒤쪽에 보시면은 팬트리장과 바로 비스포크 냉장고 3대가 옵션으로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 굉장히 넓은 아일랜드 식탁, 바로 위쪽으로 보시면은 인덕션, 그리고 가운데에 매립된 후드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뒤쪽으로 보시면은 콘센트, 그리고 무선 충전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주방 쪽에 수납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된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아일랜드 식탁 왼쪽과 우측으로 보시면은 아일랜드 식탁 쪽에도 충분한 수납 공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납 걱정은 전혀 없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냉장고 바로 옆으로 보시면은 보조 싱크대 겸 세탁실 겸 보일러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조 싱크대 위로 보시면은 또 가스 쿡탑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생선이라든지 냄새나는 음식 여기에서 조리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보일러 바로 옆으로 보시면은 또 이 공간이 굉장히 넓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탁기와 건조기 충분히 놓을 수 있는 공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옆으로 보시면은 또 다른 또 수납 공간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시스템장으로 주방 용품을 여기에 보관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은 또 가족 욕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족 욕실, 샤워부스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샤워부스 바로 맞은편으로 보시면은
등까지 들어오는 거울, 그리고 밑에 세면대, 세면대 밑으로 보시면 또 수납 공간이 구성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가족 욕실도 정말 크게 잘 빠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방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안방은 정남향을 바라보는 안방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일조량도 정말 좋고요. 또 바로 맞은편에 아파트가 있지만은 아파트 왼쪽으로 보시면은 저 멀리까지 잘 보이는 조망권이 확보되어 있는 안방이라고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안방 쪽에 보시면은 또 침대, 보시면은 침대 놓을 공간 바로 앞에 보시는 건 콘서트가 또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침대 머리맡 쪽으로 매트리스만 놓아도 충분히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고요. 자, 그리고 오늘 건물 하이라이트죠. 자, 안방 바로 맞은편에 보시면은 현재 양문형문이 개방이 되어 있는데 양쪽으로 보시는 것처럼 드레스룸으로 꾸며져 있고 장이 이렇게 양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물은 이사 오실 때 장롱 걱정은 전혀 없이 완벽하게 드레스룸이 이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장롱은 안 가지고 오셔도 충분할 듯 합니다. 자, 그리고 드레스룸 뒤쪽으로 보시면은 또 대형 안방 욕실이 나타납니다. 보시는 것처럼 욕조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욕조 바로 맞은편으로 보시면은 또 굉장히 넓은 세면대와 거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안방 욕실도 정말 신경을 많이 썼는 게 600 타일, 고급스러운 타일로 안방 욕실도 정말 고급스럽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거실과 안방 설명을 드렸고요. 단층에는 거실, 주방, 그리고 화장실, 안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단실 밑으로 또 보시면은 이 공간에도 공간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 도구함으로 사용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 복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층 올라가는 계단도 굉장히 완만하게 잘 되어 있고요. 계단마다 보신 것처럼 또 무드등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도 밤에도 안전하게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그런 복층 계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복층 올라왔는데 복층 쪽에도 보시는 것처럼 끝에는 문, 이중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풍 걱정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복층인데 가운데에는 거실, 왼쪽에는 첫 번째 방, 그리고 우측으로 두 번째 방. 정남향을 바라보는 3베이 구조라고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첫 번째 방 보시는 것처럼 작지 않은 방으로 첫 번째 방에도 일조량이 충분하고요.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실 바로 옆쪽으로 보시면은 오늘 건물 복층에도 이렇게 화장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로 단층과 복층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되는 번거로움이 없는 복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방. 두 번째 방에도 작지 않은 방으로 대가족이 들어와도 충분히 사용 가능한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에는 뒤쪽으로, 문 뒤쪽으로 네 칸짜리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은 또 여기에 보일러실이 이렇게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 세탁실도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거실 바로 뒤쪽으로 보시면은 오늘 건물 옥상으로 바로 나가는 터닝 도어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터닝 도어를 열고 나와 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옥상 공간, 주인 세대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옥상 공간이 이렇게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방수를 미리 해두고 있고 바로 위쪽으로 보시는 것처럼 인조 잔디를 깔끔하게 이렇게 깔아 놓으셨어요. 이 공간에 우리 가족들만 사용할 수 있는 테라스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정말 좀 멋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초반부에 제가 이제 설명드렸듯 시남 뉴타운 대단지 아파트가 지금 들어서는 공사 현장이 바로 눈에 나타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건물 1층에서 설명드린 대로 주변으로 빙 둘러가면서 다세대 건물과 그리고 아파트 그리고 마을로 아파트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내 건물 바로 뒤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전체에 정말 큰 대형 단지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건물들이 주변에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물은 한번 사놓으시면은 정말 앞으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할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옥상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또 내려가면서 3층과 2층 층층 가구 구성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매매 상세 내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현관문을 열고 나왔고요. 3층으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층이고요. 3층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 4개 호실로 오피스텔, 투룸형 오피스텔 4개 호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2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층도 3층과 동일하게
푸른형 오피스텔 4개 호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한 호실은 지금 현재 전략적으로 공실로 지금 남겨두고 있는데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보시죠. 자, 마지막 1층 내려가서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상가 1가구, 투룸형 오피스텔 8가구, 주인세대 1가구로 전체 10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193제곱미터, 9단위로 58.4평, 건물 연면적 521.6제곱미터, 9단위로 557.7평, 사용승인 2022년 4월 27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20억, 융자 11억 5천, 보증금 5억 6천, 인수금액 2억 9천, 월수입 585만원에 은행이자 431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순수입이 154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은 대구 교통의 중심 동대구 복합환승센터에서 가까이 위치해 있는 상가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